그거 알아? 연예계엔 유독 학폭 연예인이 많다는 거. 학폭 연예인 명단 공개한다. 심은우, 1992년생. 2021년 3월 8일 학폭 폭로글이 나왔다. 중학교 시절 잘나가던 일진이라고 하며 왕따,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 중이다. 조병규, 여전히 논란 중인 조병규는 1996년생이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2 첫방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인정하진 않았으나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폭 주도를 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뉴질랜드에 사는 피해자가 본인 말이 사실이 아니면 100억을 내놓음과 동시에 군입대를 하겠다고 했다. 박해수, 여러 차례 학폭 논란이 일면서 찍었던 드라마 방영도 못하게 되었다.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라고 하며 학업 성적이 좋고 집안이 좋은 관계로 쉬쉬하다가 여전히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인정하고 사과해라.